지금 이렇게 출발하고 정지하고 이 연습만 하는 거예요.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정지할 때 이렇게 하고 출발할 때 이렇게 그래요. 하고 정지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. 맞아 맞아.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. 내가 모든 게 가다가 계속 이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사님이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. 천천히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야. 그래? 천천히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이사님. 기사님이 지금 무서우니까 천천히 가잖아요. 이게 더 어려운 거야. 아니야. 힘을 딱 받아서 쭉 가야지, 이렇게 가야지 더 이게 가는 거예요. 멀리 알겠죠? 근데 지금 이사님이 지금은 무섭고 이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. 천천히 가니까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숙달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더 잘 쉽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. 반대로도 가네? 네. 자,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? 조심해, 돌아와. 조심히 왔다. 저희가 네.